오늘 오랜만에. 아이고, 참 날씨가 화창하네요. 하늘 색깔이 너무 곱죠? 어제는 그냥 흐리고 바람 불고 하더니 오늘 뭐 날씨 엄청 춥다 했는데 뭐 햇살 나니까 그런지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간만에 베란다 있는 우리 또 다육이들 또 색깔이 조금 예뻐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또 한번 찍어봐요. 우리 살구미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여기 창틀 위가 딱 환경에 맞는가 봐요. 그래서 이 정도면 뭐 크게 우쭐하지도 않고 이 정도면 색감도 이쁘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. 저 밖에 뒤에 있던 살구미 뒤에 있던 애도 잎이 다 떨어졌었는데 작년에 이파리 하나도 없이 다 이제 떨어뜨렸던 웅동자 금이에요. 그래서 밖에서 달달 구워서 창틀에 올려놨더니 지금 또 유지 잘 해주고 있어요. 올여름은 아주 잘 났답니다. 이 웅동자 금도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정말 잎이 다 떨어졌었거든요. 근데 다시 기다려주니까 이렇게 더 풍성하고 이쁘게 자랐지 뭐예요. 여러분도 이파리 떨어졌다고 너무 내버리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. 우리 다육이들은 기다려 주면 또 아주 줄기만 썩지 않으면 기다려 주면 또 예쁘게 또 새잎도 내주고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.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이 홍공작도 이두라서 그냥 분리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심어 놨더니 둘이서 등을 기대고 예쁘게 자라질 못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를 그냥 아예 분리해서 목대 하나로 키워볼까 싶은데 고수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. 이 산세파라 이 녀석들도 아유 잘안 자라는 것 같아요. 제가 자고 쭉쭉 뻗은 자구 떼서 이렇게 독립시켜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엄청 쑥쑥 크는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산세파라 라인이 너무 예쁜 아이예요. 화이트 그린이도 이제 조금씩 입장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저면관수로 물을 아주 푹 듬뿍 줬답니다. 요즘 제가 물을 자주 주는 편이에요. 빨리 깨어나라고. 지금 이제 날씨 서늘해지고 있으니까 물좀 자주 줘서 좀 입장에 빨리 물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요 개마학도 어린 자구 대품 있던 거 시집 보내고 어린 자구 두개 떼서 심었는데 지금 엄청 많이 컸어요. 진짜 새끼손가락만한 애들 떼서 작은 이 지금 분이 작거든요. 작은 분에 심어서 키우는데 올여름에 많이 성장했어요. 대머리 되지도 않고요. 얘는 잘못하면 뭐 잎을 다 떨어뜨리거나 그런데 분이 좀 작은 분인데도 둘이서 아주 어선도선 잘 지내고 있답니다. 어쩌면 축전꽃이 이렇게 하나 딸랑 펴가지고 그래도 요 하트 모양만 봐도 기분 좋은 아이지요. 축전. 여기 얘가 새가 좋아가지고 풍성하던 잎이 많이 떨어졌어요. 그래도 올여름 잘 견뎌주고 저는 복랑금이나 원종 복랑금이 오히려 여름을 잘 났어요. 일반 복랑금은 밖에 저거 내놨더니 아주 갔어요. 갔어. 제가 너무 관리를 못해줘서 그런가 봐요. 원래 바빠가지고 애기 봐주고 하느라고 좀 바빠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주고 잘못 챙겼더니 근데 이제 창틀에 있던 요 아이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원종 복랑금이나 요 방울 복랑금은 잘 유지되고 지금 또 물도 예쁘고 들고 있, 물 예쁘죠? 색감 예쁘게 물 들고 있어요. 이 1번 백미도 여름에 아주 힘들었었는데 입장 하나 큰거 하나 떨어뜨리고 이제 지금 하나가 비어 있는 상태지만 또 아주 예쁘게 라인 그려주고 있어요. 여기 자구대에서 키우던 애도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. 작은 분에서.
예전 보세요. 옵티마 루브라. 우리가 보통 루비라고 하는 아이예요. 근데 지금 여기서도 창틀에서 애들이 환경이 좋은가 봐요. 동풍도 잘 되고 해서 작은 분에서 잘 견뎌냈답니다. 이런 홍공작도 외드로 키우는 게 이쁜 것 같아요. 어떻게 얘도 외드로 키워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. 참 곱상하니 예쁜 수련이에요. 얼굴이 이제 줄어들 대로 줄어들어서 이제 작은 분에 제가 심어놨는데 원래도 예쁘게 물들어주고 있네요. 아메치스도 창가에서 지금 건강하게 잘 여름 잘 났답니다. 지금 핑크핑크하니 이쁘죠 입장이? 매직 아이랑 기천금이에요. 너무 귀엽죠? 매직 아이도 아주 작은 아이인데 많이 자랐어요. 이제 예쁘게 진짜 얘는 연노랑빛으로 물을 들거든요. 빨갛게 되지 않고 그날 또 지금 물드는 계절이라 기다려지네요. 방행금이 지금 아래에 자구 하나 뾰족이 올라오고 있어요. 당행금도 여름 무난히 잘 지낸 것 같아요. 이 시래기 위에거든요, 여기가. 시래기 위. 그래서 여름 내내 오는 비다 맞고 그렇게 견뎌낸 기특한 아이랍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얘는 언제 물이 들려나 모르겠어요. 물들때 되면 들겠죠? 문가드니스가 라인이 이쁘게 물들어 주는 것 같아요. 여기 너무 작은 분이라 좀 미안한 아이예요. 내가 누구 선물 준다 했는데 선물 드리겠다고 한 분이 요즘 연락이 별로 안 오네요. 제가 얘는 보내는 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리대 걸어두면 이쁜 아이라서요. 이 살구미 임금은 좀 키가 크죠. 처음에 올 때부터 키가 좀 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렇게 잘 지내주는 게 고맙죠. 올금도 섞인 아이라 조금 아까 보여드린 살구미 임금보다는 얘가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. 올금이 금살때 올금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. 광합성 작용이 힘들어서 잘못 자란대요. 여러분들 완전히 금땡이 밑에 이거 보이죠? 작은 금땡이. 올금들 여러분들 사실 때 올금보다는 이렇게 녹금이 많이 섞여 있는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답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세요. 아주 오래된 성민이에요. 이 어깨.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보이죠? 여기에 당임금에 가려서 안 보이는 얼굴이 여기 있답니다. 쭉 내려와서. 근데 그 위에 콩분이 하나 집 지키고 있는데요. 아주 여름에 이 작은 분에서 아주 잘 견뎠답니다. 거기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이렇게 또 야생화가 날아와서 꽃을 계속 피워주고 있어요. 제가 뽑아버리지 않고 그냥 같이 공생하게끔 지금 지켜보고 있답니다. 여러분들 보세요. 하늘이 너무 좋죠, 오늘. 정말 요 근래 보기 힘들 만큼 하늘이 예뻐요. 아유, 이 아이도 분갈이 해줘야 되는데, 오늘은 진짜 분갈이나 마음 먹고 해줄까? 지금 벌써 점심시간 지나서 2시가 다 돼가는데. 작은 꽃이 아주 예쁘고 앙증맞은 작은 꽃이 피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포트에 그대로 있어요. 분갈이 해줘야지만 또 애들이 겨울 오기 전에 잘 지낼 것 같은데. 아이고, 이렇게 시간만 가네요. 마지막으로 오늘은 토스칸 넬리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인사드릴까 합니다. 이 아이도 작은 아이가 저한테 선물로 왔는데 지금 아주 단단하고 짱짱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얘도 창틀에서 자라고 있어요. 창틀 정도 환경이 좋은 것 같아요. 아주 땡볕보다 또 그늘보다 여기서 여름 잘 지내고 손톱 끝을 아주 예쁘게 유지시켜주고
손톱끝이 너무 예쁘게 보이죠? 얼굴도 깨끗하니 아주 노지에서 키우면 또 얼굴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, 제 경우에는. 그래서 너무 깨끗하고 이쁘게 잘 자랐지요? 토스카 넬리예요. 여러분들도 남은 휴일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.